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여운주임과 함께하는 영민한 본을 2월 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어제 FMC 회의가 있었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올라서 끝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 새벽 4시 정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강보합 한 0.02% 정도 올랐고요. S&P 500이 1.05%, 나스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1.49%, 그리고 어제는 좀 반도체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9%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야, 하루에 이렇게 5%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꽤 많이 올랐네요. 연초 이후로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1%. 그렇습니다. 예,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섹터가 되는데 섹터별로는 그러면 전 업종이 다 플러스 났습니까? 어제는 11개의 업종 중에 에너지 섹터만 마이너스 1.9% 빠지면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만 하락을 했고 이외에 전 업종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IT가 특히 한 2.3% 올랐고 반도체 기업들이 IT 섹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2.3%, 자율소비자 한 1.9%, 커뮤니케이션 1.34% 정도 올랐고요. 이외에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모두 다 강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어제 에너지 섹터만 안 좋았다는 거 보니까 유가가 빠졌나 봐요. 네, 어제 유가가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도 한 6.5%도 급락을 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한 77달러, 그리고 천연가스는 2.5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천연가스가 2.5를 보는 거는 정말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IT가 이렇게 오르려면 금리가 오히려 빠졌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어제 10년물이 한 9BP, 2년물이 10BP 빠졌습니다. 10년물이 네. 3.41, 2년물이 4.1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제 금리도 많이 빠지고 유가나 천연가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가 어제는 가장 크게 올랐고 뭐 자유소비재, 뭐 테슬라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들이 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구글이나 메타 이런 종목들도 어제 좀 강세로 보였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이제 네. 빅테크 기업들 쭉 보니까 네. 다들 플러스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빅테크 쪽 주가 동향 보시면 애플이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 구글이 1.6%, 아마존도 한 2%,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2.8%, 넷플릭스도 2.3%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테슬라가 한 4.7% 크게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7.2%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 넘게 올랐는데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3% 넘게 올랐었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한 23,700달러 정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러다가 24,000 이제 넘기겠네요. 보니까. 예. 이제 비트코인도 YTD 기준 보시면 43% 오르고 있어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올랐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 43.3% 네.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네. 예, 43.28, 43.3% 거의 지금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연초 이후 47% 이렇게 올랐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대체 불가한 예, 제품을 만드는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시장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24개가 나왔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쪽부터 보시면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스타벅스 등등등 이 나왔고 그리고 섹터별로도 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티커로만 적어놨는데 소비재 기업들이라든지 부동산 기업들 최근에 그 30년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면서 아래에 뭐 레너라는 기업이나 닥터 호튼 이런 기업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섹터별로도 되게 다양하게 52주 신고가를 그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달에 저점을 찍고. 네, 그렇습니다. 네, 50% 이상
바닥에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네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52주 신고가가 지금 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서 섹터별로도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3%, 특히 AMD가 그러니까 엊그제 실적 발표를 장 마감 이후에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또 그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어제 12.6%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3.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네요. 희한하게 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을 선행하면서 반도체도 어제 하이닉스가 네. 딱 3%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리오프닝 쪽도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카니발이한 4.8%, 그리고 델타항공도 2%, 에어비앤비도 한 2.6%, 라스베가스 샌즈는 좀 약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제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한 40.7%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예, 6달러를 찍었던 주가가 이제 11.34로 좀 있으면 이제 2배 거의 100% 가까이 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카니발도 연초 이후로 이제 41% 가까이 올랐고 결국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그죠? 그 1등의 지위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꽤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쪽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GM이 한 약보합 정도, 포드가 2%, 루시드도 한 1.3%, 리비안도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 잠깐 보시면 어제 에너지 섹터가 거의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엑슨모빌도 마이너스 1%, 쉐브론 마이너스 1.5%, 옥시덴탈 마이너스 2%, 이오지 마이너스 3.75%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발표되었었던 경제 지표들 등등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FOMC 25BP 인상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뒤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를 먼저 집중을 했는데 일단 유로존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CPI가 8.5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9%였고 네. 지난달이 9.2%였는데 물가가 확실하게 좀 잡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어 CPI도 5.2%, 컨센서스가 5.4% 컨센 대비해서 이 유로존 쪽에서 물가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온 것도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와 그리고 ISM 그 제조 PMI가 나왔는데 먼저 고용 지표 ADP 비농업 고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림 1번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이 10.6만 건 그래서 10만 6천 건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한 17.8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크게 하회했고 그림 1번이 비농업 고용 추이인데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2년 만에 이 고용이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림 2번에는 세부 내용인데 증가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고요. 네. 감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 프로듀싱 그래서 상품 쪽에서는 제조업 쪽에서 2만 3천 건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천연자원이나 건설 쪽은 둘이 합해서 한 2만 6천 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서비스 쪽 보시면은 이 트레이드 앤 트랜스포테이션 유틸리티 이쪽에서 한 4만 1천 건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인포메이션 뭐 이쪽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전문 서비스 그리고 뭐 교육 쪽이나 그리고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한 9만 5천 건, 금융이 한 3만 건 이렇게 네.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이 얼마였었다고요? 17만 8천 건입니다. 17만 8천 건인데 어제 10만 6천 건. 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코멘트로 1월 달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특히 고용이 부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홍수가 뭐 기록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처하고 있고 또 중부 쪽이나 동부 지역에는 뭐 태풍이나 눈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고용이 안 좋았다라고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졸트 보고서를 좀 살펴보시면 네. 이거는 12월 달입니다. ADP는 1월 달 거고요. 졸트 보고서는 12월 거라서 약간 그 타임 렉은 있는데
졸트 보고서에 보면 구인 건수가 1,100만 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가 1,025만 건인데 컨센서스보다 크게 상회를 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사람을 구하는 네. 그 자리가 오히려 1,100만 건으로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림 4번을 보시면 이제 그 구인 건수 추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구인 건수 추이고 파란색은 이제 실업자 추인데 실업자는 거의 계속 거의 플랫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인 건수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림 4번인데요. 여기서 빨간색 이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졸트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인데 실업자당 일자리 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2로 발표가 됐고요. 지난달에 1.7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업자당 일자리 수가 1.9로 또 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한 1.2 정도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고용이 더욱 타이트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연준은 이번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강력한 고용에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참 1.74까지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네. 1.92가 되면서 예,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일자리는 두 개인데 네. 일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참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네요. 예. 이 졸트 보고서가 12월 달 거기 때문에 1월 달 거 뭐 앞서서 ADP는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용이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졸트 보고서도 다음에 한 1월 달 보고서에서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림 5번은 이제 제가 뭐 블룸버그나 이런 걸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1년치 추이고요. 그림 6번은 ISM 제조업 PMI와 S&P 500을 1999년 말부터 같이 그려 놓은 차트입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ISM 제조업 PMI가 47.4로 나왔고요. 그리고 네. 컨센서스가 48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 또 떨어졌네. 네,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이 48.4였는데 뭐 컨센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보다도 둔화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좀 살펴보시면 여기서 네. 맨 위에 신규 주문이 45.1에서 42.5로 한 마이너스 2.6 그리고 생산성도 마이너스 0.6 고용도 줄었습니다. 0.2 정도 줄었고요. 반면에 이 공급 배송 이 딜리버리인데 0.5 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재고도 조금 줄은 것으로 한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신규 주문, 생산성, 고용, 공급, 배송, 인벤토리를 그냥 단순 나누기 5 하면 그 네. ISM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뭐 가격이나 수주 잔고, 신규 수출 주문, 수입 이런 것들은 ISM 제조업 PMI는 합산이 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다 조금 더 MOM 기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야, 1년 전에 수치가 57.6이었었고 그죠? 네. 그 전 2021년 한 6월쯤에 한 60이 넘었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64 정도 네, 됐었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림 6번을 보니까 이제 50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47.4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경우가 코로나 때 있었고 네. 그 전에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죠? 예, 그때는 뭐 35 정도까지 빠졌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빠졌었고 그리고 요 정도 빠졌던 게 2000년 닷컴 버블 깨졌을 때 예, 그때 5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세 번의 경우에 이어서 지금 23년 만에 5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멘트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별 뭐 어떤 그 업계마다 업계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IT 쪽부터 살펴보시면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리드 타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그니어 쪽에서는 연초 이후로 예상한 대로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 근데 예상보다 좀 더 낮아지고 있고 재고 수준은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운송 쪽에서는 여전히 공급망이 여전히 좀 괴롭히고 있다.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운송도 지연되고 있고 특히 전자기기 등 이런 품목들의 리드타임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강력한 대규모 수요로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공금속, 이 메탈 쪽인데 올해 상반기 전망은 매우 좋지 않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많다. 모두가 불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코멘트를 줬고 기타 제조 쪽에서는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라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응답 내용들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좀 일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기계 금속 이쪽에서는 좀 안 좋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PM 네. 구매 권리자들의 이 응답한 내용들이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재고가 늘어나는 기업은 일단은 피하고 재고가 줄고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사람을 뽑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지금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식음료, 예. 식음료 네. 쪽이 작년 말까지 이제 좀 방어적인 섹터로 이렇게 선방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고 수준이 네.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계가 의외네요. 강력한 예. 대규모 수요로 부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또 자동차일 수가 있을 건데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 공장 증설도 많고 그죠? 네, 배터리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 그런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가공금속 이런 거는 전망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수요가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고도 많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기타 제조는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돼 있는데 나머지 다른 섹터도 한번 네.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징주 동향을 예, 특징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어제 페덱스 같은 경우 기업의 주가 4.3% 올랐는데 간부급 위주로 감원을 10%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나오진 않아 있었는데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직원 줄이고 임원 및 이사들의 임금을 연봉을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도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물량도 감소를 하고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같은 소식입니다. 여기도 어제 1.6% 오르긴 했는데 한 6% 정도 감원을 해서 직원 수 14,000명 정도를 줄인다라고 하고요. 차량 가격 경쟁을 대비해서 비용 그리고 현금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가격 를 낮추고 있어서 가격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테슬라가 낮추게 되면은 테슬라가 낮추게 되니까 GM, 포드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모두 다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 실적이 최근에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2.9%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S&P에서 인텔의 채권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에서 A-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쪽에서도 무력이죠. 네. 네. 신용 등급이 네. 강등된다는 거는 네. 여전히 A 등급이긴 한데 A+에서 A가 됐다는 네. 말은 사실 좀 굴욕적인 그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임원들의 그 연봉 삭감 소식이 나왔습니다. CEO도 연봉 한 -25% 줄이고요. 임원은 -15%, 간부급도 직원들은-5%에서 10% 이렇게 줄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또 중국 상하이 공장 증설 소식이 있었는데 향후 2개월 정도 동안 공격적인 할인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상하이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 등의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을 인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또 업계 리더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낮추면 다른 기업들도 좀 다 같이 낮춘다. 이런 가격 전쟁 소식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제 뭐 포드나 GM이나 이쪽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보면요.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6.8%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가격 인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에서 그죠? 예. 수익을 못 내고 있거나 아주 미미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덩달아서 이제 가격 인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반드시 한번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번 물갈이가 싹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머지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갔을 때 한 뭐 세 개 업체 많이는 다섯 개 업체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그 업체들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은 저렇게 가격을 낮췄을 때 결국은 살아남는 거는 테슬라다. 네.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네, 지금 이제 180불 넘었죠 아마. 예, 181.4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120불 깨졌을 때 그죠? 네, 아니 뭐 80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좌 덮어놓고 몇 개월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상무님이 테슬라 실적 분석도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었는데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네. 아무튼 181부까지 왔고 최근에 가격 인하 할인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테슬라의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의 매출을 또 늘리는 그런 큐 증가가 될 거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도 지금 올랐는데 시간에서 네.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를 장 마감 이후에 했습니다. 시간 외로 18% 정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이 32.17 빌리언 나와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는 1.76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미스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와서 제가 자세하게는 살펴보진 못했는데 일단 중요한 것들은 DAU 1일 활성 유저가 한 20억 명 나왔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ARPU라고 하는 그 이용자 당 매출인데 예. 10.86달러 나오면서 이것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26빌리언에서 28.5빌리언 컨센서스가 27빌리언 정도인데 상단 기준으로는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같이 함께 한 40빌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메타한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네, 시간 외에서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은 네. 내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기업들의 하락이 메타로부터 거의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그죠? 팡 기업들 보시면 F로 시작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이 먼저 빠지고 넷플릭스 빠지고 뭐 70% 이상 그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반등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틱톡하고의 그런 경쟁 관계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있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야, 3개월 동안에 60% 올랐습니다. 61%. 네, 금폭으로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이제 4천억 달러, 네, 400빌리언까지 회복을 하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500조가 한 550조 정도.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어느덧 이렇게 말씀을 해주듯이 예,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은 보면
굉장히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작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가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네,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상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경제 지표가 있나요? 아, 오늘 밤은 조금 조용합니다. 오늘 밤은 좀 조용하고요.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고용 지표가 나오고 이외에 뭐 조그만한 그 공장 수주라든지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컨센서스가 20만 건 지난주가 18.6만 건 대비해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실업률 그리고 뭐 비농업 고용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하루 쉬고 월요일 아침에 그러면 아니요 그 네, 월요일 아침이 네 그날 이런 경제 지표들도 참 네,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이제 네. 목요일이니까 네. 네, 금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는 주말에 정리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죠? 네, 정말 큰 시험 하나 치른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 또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내일도 주요 기업들 네.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또 커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